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.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. 해리포터 기숙사 MBTI를 따로 봤어요. 제가 이걸 하려고. 이초훈 유튜브. 오늘 할 게임은 해리포터와 깨어난 마법이라는 모바일 게임이고 PC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. PC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PC버전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맨 앞부분을 안 했어요. 안 한 계정이에요, 이건. 다른 계정에서는 여기를 봤거든요.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약간 이 카툰 렌더링 이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?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신입생 마법사님 귀하께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아이디를 적는 거거든요. 호그와트 마법학교? 맞아! 이제 마법을 배우게 될 거란다.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벽돌 띡띡띡띡 하는 거 있죠? 그거 하는 거임. 나 이 거리가 이렇게 딱 재현된 게 너무 좋더라고. 말킨 부인에게 가서 새로운 코스튬으로 갈아입기.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튬을 고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프리셋들이 있고요. 요 기본 프리셋에서 호그와트 교복을 사러 왔니?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거라.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. 얘는 이렇게 검은 머리로 한번 해볼까요? 근데 난 이거 좋은데?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끝나고 나서 옷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. 아주 멋져, 호그와트의 앞날이 기대되는 젊은 마법사. 준비물 목록에 뭐가 더 필요한지 한번 보자꾸나. 근데 이거 좀 재밌지 않아요?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발자국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? 지팡이를 사러 이제 가봅시다. 올리베너도 씨가 지팡이 가게란다. 최고의 마법 지팡이로 살 수 있지. 아, 젊은 마법사가 또 왔군. 조금 낯이 익은데. 자, 이 지팡이를 들어버려. 물풀의 나무, 부드럽고 불사조의 깃털이 들어갔고 26cm네요. 내 캐릭터 커머 너무 예쁜데요? 팽창 마법을 사용하려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마법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. 이걸 이제 딱 쓰면은 방금 4에서 이제 1 남았죠? 범위 내에 많은 적군 유닛이 나타나면 인센디오를 사용해보세요. 인센디오. 이런 식으로 이 영창 불러주는 게 좀 좋은데? 부엉이! 그치 부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. 가장 유용한 선물은 부엉이일 거야. 너도 부엉이 좋아하지? 부엉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. 뭐야! 이게 너무 귀여운데? 저는 얘를 골랐었거든요? 갈색 물고기잡이 올빼미? 아 근데 얘 너무 귀엽다. 소쩍새. 나랑 같이 갈래? 뭐야 귀여워! 짱 귀엽잖아! 응? Welcome to Hogwarts! When I first became headmistress, barely 4 months had passed since the Battle of Hogwarts. 아 이게 후 이야기네. 누군? And just a hint of tenacity. Excellent. They'll appreciate that in Hufflepuff.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.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. 해리포터 기숙사 MBTI를 따로 봤어요, 제가. 이걸 하려고. 후플푸프랑 그리핀도르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커머가 후플푸프가 더 잘 어울려서 후플푸프로 했어요. 네, 그리핀도르로 할까? 뭔가 기숙사도 그거마다 다른 것 같다? 컴온! You don't want to be late for your first. 이게 확실히 이 잔렛 같은 것도 없고 화질이 확 다르죠? 성르미온느 뭐야? 아니 뭐 유저잖아! 유저네? 너 실시간으로 유저 만나는 중.
약간 모바일 게임보다 그냥 온라인 게임 같아. 트롤이다! 트롤이야! 벤투스를 사용하면 멀리 밀어낼 수 있어요. 벤투스! 훌륭해요. 어, 이 장면! 이런 그 원작에서 보던 장면들 한 번씩 보이는 거 너무 좋은데? 오! 여유로운 하루. 헉, 뭐야, 이거 머리 예쁜데? 머리 너무 예쁜데? 어, 진짜 예쁘다. 뭐야? 페이백 아바타인 것 같은데요? 이게? 부엉이도 있어? 어, 멋있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헉. 당장 머리랑 똑같이 생겨서 누가 추추추인지. 어! 어, 그러네요? 어, 이 머리랑 똑같다. 맞네. 우와, 내가 샀던 올빼미가 여기 소실 갖다 주는 거구나. 오, 좋은데? 이 룸메이트는 뭐예요? 룸메이트를 지정할 수가 있나? 유저로? 유저끼리 방을 공유할 수가 있어? 같은 기숙사면? 빨리 스토리를 밀어봐야겠다. 아, 이거. 이거 카드 까는 거거든요? 한번 카드 까는 거 좀 한번 봐봅시다. 인센디오. 어, 인센디오 또 나왔고요. 어, 이거 레벨업이 되네요. 어? 설마 또? 방금 이 노란색이 그거 아니야? 어? 우와. 어? 깜찍이가 나오는데? 역시 내가 아직 초보 마법사라 그런가? 볼드모트는 개 멋있는 살라만더 같은 느낌인데. 어, 점점 커지네? 근데 이 카드 게임이 막 그렇게 엄청 어렵다보다는 좀 재밌는 느낌이. 오, 뭐야. 오! 이거 따로도 날아볼 수 있나? 이게 이제 메인 스토리. 보이세요, 여러분? 1-1도 알았다는 거이. 아니, 이거 스토리 되게 많구나. 너무 스토리 뜨익하고 빨리 미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? 좀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거다. 어? 어서 와, 추추초. 춤 연습을 하는 거네요? 마우스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? 아. 아, 이런 식으로. 난이도도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? 그죠? 딱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? 이거 요즘 광고 많던 그거냐고요? 이거 근데 재밌어요. 저 지금 사실 시간을 매우 오버하면서까지 하는 중. 이 스토리까지만 해야겠다. 지금 몇 시야? 오늘 이제까지 해봤던 게임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입니다. 아, 근데 재밌는데요? 아, 이게 진짜. 아, 게임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? 아, 이거 진짜 재밌다. 이게 제가 원래 사실 한 2시부터 3시까지로 생각하고 튜토리얼 부분은 좀 길게 할 거였어서 4시까지로 플러스 1시간을 예상했었던 건데 1시간을 더 이대로 더 해야겠다 나중에. 아, 너무 재밌는데? 아무튼 이제까지 해리포터와 깨어난 마법이었습니다. 짜잔.